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여의도 대신 서울역 앞으로 모였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규모 장유 집회를 가진 민주당이 시민들과 거리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을 외쳤습니다. 공천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곳 집회장은 본격적인 시작 전이지만 수많은 인파로 역출구 일부가 폐쇄됐고 무대 근처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약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을 불이한 반국민적 권력으로 규정하며 함께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향한 굳은 다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김여사 특검법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개시한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범국민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